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어때? 살아있나?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아,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지금 33.5도 폭염 경보가 떴습니다. 야, 이렇게 더운 날 땀 뻘뻘 흘려가면서 리뷰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재밌게 보시고 꼭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이자 가장 좋아하는 모델인 제규어 X308 3세대 모델이 되겠습니다. 짜잔! This by far is the best car that a Jaguar owner could have wished for. Performance-wise, it sounds right, it performs well. When the power comes in, and you really put your foot down and go, it's just wow. It's just so exciting. Every time you get in it, you just don't want to get out. I have it. Customers are absolutely going to love it. 제규어 XJ는 1968년 시리즈 1, 2, 3를 시작으로 XJ40, X300, X308, X350, X351, 2019년도에 단종이 됩니다. 앞으로 제규어에서 XJ 모델을 만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판매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죠. 오늘 보시는 이 차량은 X308로 3세대 모델인데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3.5세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994년도에 나왔던 X30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1997년도에 페이스리프트를 시작을 했고 2003년도까지 나왔던 제규어에서 가장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994년도에 포드 산하의 제규어의 시작을 알린 모델이 이 모델이며 제규어의 가장 고유의 아이덴티티인 이 디자인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마지막인 모델입니다. 물론 이 다음에 4세대인 X350 모델이 있기는 하지만 X350 모델은 아무래도 현대적인 감각이 들어가면서 각도 많이 들어갔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모델은 X300 모델이 전부입니다. 마지막이죠. 20세기에 만든 마지막 디자인인 제규어 X308. 여러분들 클래식카, 올드카를 좋아하시는 분이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인정하는 디자인입니다. 할 말이 없죠.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없으니까요.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차 디자인으로도 선정이 됐었고요. 초기에 나왔던 X300 같은 경우는 메인터넌스 부분이라든가 편의사양이 많이 부족했던 반면에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하면서 크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되었어요. 가장 큰 부분이 이 엔진이에요. 이 엔진 한번 볼게요. 자, 제규어의 V8, 남자는 뭐다? V8 아니겠습니까? V8 4.0 엔진을 처음으로 등장시킨 모델이 이 X308 모델이에요. 그 전 모델 같은 경우는 6기통이나 12기통 엔진이 있었고 V8 엔진은
이 차량이 처음입니다. AJ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 실키한 느낌, 이 부드러운 느낌이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방식입니다. 엔진 룸을 오픈하는 방식마저 범상치가 않죠. 그만큼 이 오너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는 모두 이렇게 앞에서 후드를 여는 방식이고요. 이 모델까지 이렇게 프론트에서 여는 방식입니다. 후드 부분부터 보시면은 일반 차량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 제규어의 후드 라인은 하나, 둘, 셋, 넷, 야 이렇게 네 층이 되어 있어요. 이 라인을 가지고 제규어의 설립자인 윌리엄 라이온스 경의 라이온스 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정말 이 아름다운 라인은 제규어 X308 이 모델에서 끝났어요. 헤드램프 앞에 이 동그란 굴곡이 보이시죠? 이게 제규어의 앞발 같은 느낌의 디자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오너먼트가 있는 사양이 있고 없는 사양이 있습니다. 가장 고가 라인인 다임러 모델은 이 오너먼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차량도 같은 다임러지만 이 차량은 북미 버전이라서 약간의 옵션 사양이 차마다 다 다릅니다. 제규어는 오너먼트가 있고요. 앞 그릴에 D 다임러가 아닌 제규어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다임러는 이렇게 물방울 그릴이 들어간 게 또 특징입니다. 북미 버전은 이름도 달라요. 유럽 사양 같은 경우는 다임러로 들어가고 오늘 보시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반덴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북미에서 다임러라는 이름이 특허가 걸려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북미 라인은 반덴 플러스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범퍼가 분리형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고급스럽죠. 아무래도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일체형이 되면 조금 공격적인 느낌이 강한데 이렇게 후드에 라인을 주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완성했다. 뭐 이 X308은 디자인으로 깔 게 정말 1도 없습니다. 자, 옆 라인으로 오겠습니다. 휠 사양은 16인치 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프론트 펜더에 이렇게 멋진 제규어 엠블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 또한 이렇게 크롬으로 줘서 한층 더 고급스럽습니다. 굉장히 크롬이 많이 들어갔어요. 다 크롬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한참 걸려요. 롱바디이기 때문에 그렇죠.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요즘 나온 차는 펜더 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데 제규어 XJ는 우리나라의 청자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곡선을 가지고 있는 정말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인 트렁크 있는 부분에 주유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루프라인 끝으로 내려오면서 약간 스포일러처럼 끝이 이렇게 싹 올라갔어. 에어로다이나믹이 이렇게 적용이 됐죠. 이 트렁크 그릴도 마찬가지로 다임러의 상징인 물방울 후방 감지 센서를 장착시켜서 좀 더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웬만하면은 북미 버전 라인들은 거기 이제 땅덩어리가 크고 주차 라인도 크고 이래서 경보기, 뭐 카메라 이런 것들, 사이드 미러 전동 접이식 이런 옵션 잘 안 들어가는데 제규어에서 차량이 나올 때도 주면은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옵션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다 틀리다 정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좋은 옵션까지 가지고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생각보다 넓지는 않죠. 하단부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공간을 많이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뭐 골프백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이 차량이 얼마나 하나하나 디테일에 꼼꼼하게 신경을 썼는지 이런 것들 보면 알죠. 이게 뭔지 아세요? 감독님? 트렁크 내릴 때. 그렇지. 이걸 잡고 내리라 이거야. 아, 가죽이네요? 네. 가죽입니다. 자, 뭐 촌스럽게 여기 잡고 내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야. 딱 이거 딱 잡고 이렇게 내리라는 거죠. 자, 이 안에도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 공간을 잡아 당기는 것도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거 뭐야? 아, 나 진짜. 나 이거 몰랐어. 이거 들어있는지.
아, 부거워, 부거워. 야, 이거 냄새 나지 않나? 차에다 두면? 냄새 날 수 있죠. 버려야지. 자. 자, 여러분들. X308의 실내입니다. 짜잔. 아, 황홀하죠? 정말 황홀하지 않습니까? 제규어의 상징 컬러인 와인색에 그리고 실내 베이지. 이 우드. 고급차의 상징이죠. 이 우드. 우드가 많이 들어가면 다 들어갔을수록 예전 차들은 고급차예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안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갔죠. 이 라인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제규어의 다임러 모델이라는 겁니다. 뒷좌석에 탑승해 보겠습니다. 앞 시트가 맨 뒤로 온 거예요. 맨 뒤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레그룸이 넓습니다. 헤드룸은 반면에 좁겠죠. 왜냐하면은 차체가 낮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반입니다. 이 차량은 다임러 모델 중에서도 5인승이죠. 4인승 모델. 예전에 제가 또 가지고 있었던 게 4인승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인승 모델. 그러니까 센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다. 자, 이렇게 편안하게 타고 갈 수가 있다. 워크인 스위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선반이 있고 히팅 시트.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정은 스웨이드, 그리고 뭐든지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굳이 여기까지 가죽을 써야 되느냐? 됩니다. 제규어이기 때문에 손잡이, 그리고 뭐든지 A필러, B필러, C필러 전부 가죽으로 호화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우, 너무 더워서 좀 내릴게요. 더워. 감독님과 저는 땀이 지금 온몸을 다, 아, 나 이런 땀난 상태에서 제규어 타기 싫은데. 진짜 웬만하면 차 그냥 타거든요. 진짜 웬만하면 그냥 타는데 이 차량은 그냥 못 타겠어. 그냥 엉덩이를 이 시트에 비비질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석을 깔아놨어요. 얼마나 제가 아끼면 이러겠습니까. 자, 키 보세요. 키도 굉장히 클래식하죠. 키는 또 돌리는 맛이잖아. 돌리는, 요즘 이렇게 누르는 거, 아, 아니야. 넣고 돌려야지. 전자동으로 다 되어 있어요. 전자동으로 다 되어 있고요. 키를 이렇게 넣으면은 시트, 핸들 다 자동으로. 이야, 이때 당시에 벌써 이런 옵션들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런 옵션들이. 핸들은 이렇게 포스포크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전화 옵션,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은 3구의 아날로그식 게이지입니다. RPM, 속도, 또 주유, 냉각수. 센터 페시아 보시면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곡선을 외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디자인을 줬어요. 아날로그 시계가 있고요. 에어컨, 오디오, 그 유명한 제규어의 J 게이트입니다. J 모양. 크루즈 컨트롤 버튼, 그리고 스포츠 버튼이 있습니다. 잿더리, 컵홀더입니다. 컵홀더도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암레스트 공간이 있습니다. 조수석 에어백이 있고요. 글로브 박스가 있고요. 여기 마침 또 테이프 있네요. 테이프 데크입니다. 테이프 데크. 선루프 있고요. 그리고 선글라스. 아, 아름답습니다, 진짜. 기름도 넣었고 지금부터 시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엔진 스타트. 오, V8 가자. 아, 부드러워요.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아, 브레이크도 너무 우아하고요. 아, 진짜, 아, 이거 너무 개인적인 너무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량이라서 이 차량의 핸들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차량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저는 이 차가 좋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 제가 좋아하는 모델에, 제가 좋아하는 색깔에, 제가 좋아하는 실내에, 제가 좋아하는 V8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빠지는 게. 그러니 이게 객관적인 시선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이 승차감은요. 이 차량이 에어소스가 아닌데 마치 그보다 더 좋은
그런 느낌의 이 승차감을 선사합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승차감이 어떻게 이렇게 우아할 수가 있죠? 감탄에 감탄에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정말 훌륭한, 뭐 제가 재규어빠인 거는 뭐 웬만한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제가 지금 객관성이 없게 시승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 민망하기도 해요. 이 차량만 운전할 때는 정말 세상의 모든 시름과 걱정은 다 날아버리고 그냥 온전하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 내가 정말 저 차량은 한번 나중에 꼭 탔으면 좋겠다 하는 차량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한테는 제규어 그리고 XJ 모델이 그래요. 그리고 제 취향에 맞는 차량은 X300, X308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모두 이제 20세기에 나왔던 19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나왔던 모델을 가장 좋아합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2003년도까지 나왔으니까 20년밖에 안 된 디자인이에요. 그게 어떤 분들에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좋아서 타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나가면은 야, 넌 뭐 그런 차를 타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 느낌을 모르는 형들 있잖아. 그 형들한테는 정말 제네시스가 최고인 거지. 이런 차를 타고 나가면은 아, 이거 한 30~40년 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원래 예전 차들을 좋아하고 예전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주행할 때도 너무나 좋은 컨디션을 발휘를 하고 있으니까 저의 어떤 느낌이나 저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거거든요. 제규어라는 브랜드가 그래요. 오너의 성향과 느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차예요. 일단 너 차가 뭐야? 나 제규어야. 그럼 벌써 얘기 끝났거든.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제정신 아니거나 굉장히 자기의 개성이 강한 친구거나 그만큼 어떤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출해내는 그런 차량은 아마도 제규어밖에 없을 건데 그 중에서도 이 XJ 모델은 정말로 자신의 모습을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반영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기분 좋게 너무나 부드럽게 이렇게 시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시대 마지막 로맨티스트 제규어 XJ X308 모델을 만나봤습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멋진 차량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더운 건 더운 거고 기분이 좋은 건 좋은 거고요. 현재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제규어의 영혼이었던 XJ가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규어 랜드로버가 인도의 타타 자동차로 판매가 되면서 이제 제규어의 아이덴티티를 살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이사회의 결정으로 앞으로 제규어는 전기차로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그나마 판매량이 있는 랜드로버만 두고 제규어가 국내에서 철수를 했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 더운데 욕 좀 해야 되나 진짜. 제규어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철수를 할 수가 있냐고. 하지만 어차피 제 제규어는 메인터넌스 하려면은 어차피 다 제가 알아서 부품 공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별로 상관은 없지만 앞으로 이 차량이 적어도 사부처럼 완전히 브랜드 폐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